숙제 아직 확인 안 했어요? 언제 확인해요? 아니, 언제 확인하냐고, 보통 숙제를. 수업 끝나고 끝나고 확인합니까? 오늘 숙제는 단어 세트입니다. 단어 세트는 영어만 보고 읽고 우리말 뜻이 뭔지 말할 수 있는 게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반대로 거꾸로 바꿔서 의미만 보고 의미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게두 번째 목표.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영어를 보고 우리말 뜻을 말할 수 있으려면 암기 학습할 때 단어 제시를 하면 되겠지. 단어 제시하면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여? 안 해봐서 모르죠, 그쵸? 암기 학습을. 클래스 카드 제대로 쓸줄 몰라요? 암기 학습할 때 단어 제시로 공부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단어 제시하면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여요? 뜻이 보이고 영어가 안 보여요. 오케이. 단어 제시를 하면 영어가 보이고 뜻이 안 보이죠? 그럼 단어 제시로 공부할 때는 뭐가 목표야? 영어를 읽고 그것의 한글 뜻이 무엇인지 맞추기. 네? 오케이.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암기 학습할 때 어떻게 해요? 의미 제시로 바꾸죠. 의미 제시로 바꾸면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여요? 뜻이 보이고 영어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공부할 때 목표가 뭐예요? 한글 뜻만 보고 답을 안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그게 두 번째 목표였고, 그 다음 세 번째 목표는 뭐, 스펠링 틀리지 않게 쓸수 있게 하는 게 목표. 오케이, 그거 하기 위해 선생님이 숙제로서 두 번씩 써서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달라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될 세트는 두 개입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오케이, 금요일까지 하려면 시간 빠듯할 거예요. 벼락치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콘서트 언제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예요. 좋아요. 아, 하다시 어딨죠, 여기?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비동사예요. 오케이. 그러면 더 컨설트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is it? 그렇지. When is it? 그거 언제야? 그거 언제야? 라는 간단한 문장을 콘서트 언제야? 라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it 자리에 더 컨설트 바꿔 끼워 넣어서 When is the concert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아니다 다를까 대답할 때 it이 들어있네요. 뭐라고? It 그렇죠. It is at 8. is at 8. It은 뭐 대신 왔어? 더 콘서트 대신. 그렇죠.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아이스크림 만드냐? Do you make ice cream?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동사가 보이면 틀린 문장이죠. Are you make 하면 안 되고 do you make고요. 이 do는 make 속에 숨어 있다가 do you 하면서 묻는 말 만들었고요. 오케이, 아니래요. I don't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don't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말이야? do하고 that이 do하고 not. 그러면 not은 만든다를 만들지 않는다 하려고 보고 이 do는 어디서 나왔어? 그렇죠. 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make 안에 있다가 not하고 합쳐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나왔죠. 오케이.
그렇죠. 묻는 말이니까 다시 do가 사용되고 있고요. What do you make? 그랬더니 쿠키 만들어. cookies. I make a cookies는 선생님 본 적이 없다. 하나라고 했다가 여러 개라 그랬다가 이럽니까? a를 빼고 I make cookies.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만든다. You make. 넌 만드니? Do you make? 넌 만들지 않는다? You don't make. 오케이, 다음 문장. 너 생일 언제야? 더는 필요 없습니다. Your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오케이, 더의 뜻이 뭐야? 새로 봐. 그란 뜻이야. 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너의 생일 언제야? 그냥 너의 생일 언제야? 둘 중에 뭐야? 그 너의 생일 언제야? 야 너의 생일 언제야? 왜 더를 왜 넣습니까? 아무 때나 뭐 멋으로 막 넣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your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Okay, 그거 언제야? When is it? 너의 생일 언제야? 이 자리에 your birthday 끼워 넣어서 When is your birthday? 그랬더니 내 생일 4월 달인데. Okay, my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Apple. 그렇지.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이스크림 만드시나요?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Does my dad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들어있는 문장에서 묻고 싶으니까 does나 또는 do가 나와서 묻는 건 알겠는데 왜 do는 왜안 돼? 오케이, dead만 따지면 안 된다니까. My dead 이긴 덩어리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He. 그래서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기 때문에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을 했어야 한다. Does he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답합니다. 안만 길어봤자 you are dead 대신에 he 썼네. 여기 길어봤자 you are dead 안만 길어봤자 he네. 니네 아버지 그 남자. 그래서 뭐? Make ice cream. Okay, no, he doesn't make ice cream. 계속해서. Okay, 네가 방금 얘기한 문장이 맞을 것 같아? 방금 뭐라 그랬어, 새로비? What do my dad Okay. 어디가 틀렸겠냐? 아, make? 에이크요. make가 틀렸고, 어떻게 해야 돼? What 참 희한하네. does my dad make? 선생님이 또 설명해야 돼? 네가 설명해봐. 어느 게 맞는지부터 얘기하고, 어느 게 맞아? 네가 지금까지 막 얘기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What does my dad make?
그리고 왜 what does my dad make 해야 되는지 네가 설명해 봐. 왜두 대신에 더즈가 들어가는데? 그럼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인데? Hey,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What does my dad make? Okay, 자, do my dad가 어딨나? Does my dad? Do he make야? Does he make야? Does he Okay,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your dad, 니네 아버지 대신에 he로 바꿔서 대답하네. 대답할 때 안만 길어봤자 써먹네. 그런 쿠키를 만들어요. Hey, 그래서 정리. 그는 만든다. He 그는 만드니? Does he makes야? 응? Hey, 그는 만들지 않는다. Hey,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Okay. 좀 이따 다시 통화할 때 Does he making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줘. 알았어? 선생님 분명히 Does he making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너 학원 있을 때도 여러 번 설명했고 지금 이번 수업할 온라인 수업할 때도 Does he making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했어. 알겠어? Okay. 준비되면 톡 주세요. Okay. 준비됐어?